테스트는 한달 정도 걸려서 금방 받은 것 같아요. 토탈 70점이고, 근데 에세이는 점수 순대로 주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로 고생했어요. 영주권은 순식간에 정책이 바뀌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소위 말하는 서울 3차 병원, 큰 병원에서 일하다 왔는데요. 거기서는 앞뒤 오버타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왜냐면 1인당 소화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 때는 5명에서 6명, 이브닝 때는 여기서 말하는 레이트죠. 레이트에서는 7명에서 10명, 나이트 때는 12명에서 13명을 맞섰어요. 근데 3차 병원이고 중증도가 굉장히 높았는데도 너무 바쁘니까 그냥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그냥 컵라면에 물 부어놨는데 그냥 한 젓가락 뜨기도 전에 일어서야 되는 일이 그냥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한 달에 두 번만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 그래서 일하다 쓰러진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유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디스크가 터지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약간 한국은 간호사한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간호사의 연령이 28세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간호사 수명이 너무 짧아요, 한국은. 근데 그에 비해서 여기는 가면은 정말 60살 넘으신 간호사들도 너무 많으시고요. 보통 얼리나 레이트 때 3명이나 4명 정도의 환자밖에 안 봐요, 저희는. 투석실 3명밖에 안 보고요. 네. 그러니까 좀더 환자한테 투자할 시간이 많아지고 좀더 우리가 아는 이론적인 그런 케어를 환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도 마음이 편하고 저도 밥 먹고 이러고 화장실도 가고 뭐 정말 급한 전화도 받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되게 사람답게 일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다가 여기 오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정말 막 그냥 그런 모든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것이 빨라야 되고 의료사고가 날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 여기는 제가 한번 체크하면은 얘가 한번더 체크해 줄수 있고 모르면은 이제 팀리더한테 가서 이거 맞아? 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물론 바쁘죠. 모든 병원은 바쁜데 그 강도가 굉장히 달라요. 더 여기서 간호사를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주는 간호사가 하기 너무 좋은 직종이고, 이민자로 간호사를 계속 한다면 자기가 먹고 살 정도의 그냥 안정적으로 살 정도의 재산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뭐지 라이프 스타일도 자기가 할수 있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3일만 일할 거야. 3일만 일하면 돼요. 5일 일할 거야. 저도 5일 일하면 돼요. 저처럼. 네. 그러니까 되게 초이스도 많고 생명도 길어가지고 간호사를 하기는 호주, 캐나다, 미국 이렇게 세개 나라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간호대를 다녔고 여기서도 간호대를 다닌 거잖아요. 1년이지만 한국은 모든 병, 모든 과정, 모든 이론을 한번쭉다 훑고 졸업을 시켜요. 근데 호주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호주는 네가 간호사가 되면 그때 가서 배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너는 일하면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 배우려고 하지 마. 대신 우리가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지 여기서 알려줄게. 그래서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신규 간호사는 그냥 신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 자기가 너무 100%의 간호사가 돼서 졸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 마시고 일단 페일 없이 졸업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간호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저도 한국에서 신규 간호사 할때 너무 무서웠었어요. 내가 환자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3년 차가 되니까
아, 그냥 하면 되는구나. 내과 간호사가 외과로 가면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투석실을 다니고 있는데 투석실 간호사가 ICU를 보내면은 뭘 알겠어요. 다 간호사는 근데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에듀케이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시니어가 있는 거고, 거기서 기본만 지키시면은 절대 그렇게 상상하는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 솔직히 공부는 처음 해보는 스타일이라 힘들긴 했지만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요. 여기는 에세이만 쓰면 되는데 한국은 정말 쪽지 시험도 엄청 많고 간호대생은 약간 고등학교 3학년처럼 약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안식년처럼 보냈어요. 근데 약간 차사고도 나고, 네, 좀 원래 몸이 튼튼한 편이 아니어서 잠병 치레를 하면서 그렇게 보내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좋은 안식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습을 하면서 레이시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교한테 말하니까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줬고 그때 되게 잘 해결돼가지고 그 널스는 울었거든요 저 때문에. 그러고 더 이상 이제 학생들 터치 못하도록 이제 배치가 다시 되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유학생으로 마음 편하려면 플린더스가 낫지 않나. 둘 중에 따지다면. 애들레이드 저는 살면서 할수록 좋아요. 애들레이드가 치안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한인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지금 한국 음식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여기 막 로제 떡볶이 집도 생기고요. 지금 뭐지? 크로플도 있고 그 한국에서 빙수 기계 직접 가져오셔가지고 빙수 막 망고 빙수, 딸기 빙수 이런 거 주말마다 먹고 다녀요. 애들레이드 되게 할거 없고 재미없고 조용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되게 막 액티비티 좋아하시고 난 아직 도시가 좋아 이런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되게 안전하고 바다도 가깝고 산도 있고 되게 다 좋더라고요. 저는 보통 그냥 산이나 바다 가고 여기 와이너리도 있거든요. 와이너리 가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하고 사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게 제일 재밌죠. 종이 한장 메일로 날라와요. 실제로 받는 것도 없고. 근데 하지만 저는 되게 임시 비자로 마음고생했던 기간이 있어가지고 영주권 받았을 때나 정말 받았어? 진짜로? 이러면서 계속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영주권은 공기 같은 거예요. 없으면 숨이 막히고 있으면 되게 당연하고. 또 메디케어가 있으니까 이제 GP도 무료로 보러 가고 되게 아파도 공익병원 실려가면 되잖아요. 다 무료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냥 아, 나 이제 아파도 되네 이렇게 이런 마음. 나 이제 아프면 생리부 내고 뭐 주당 채워야 되는 시간에 부담 없이 나는 내 맘대로 퇴사도 할수 있고 이직도 할수 있고 내 마음이야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되게 좋아요. 영주 보험까지 받기까지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그 이유는 그냥 다시 자기 인생의 고민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못 잊을 것 같아요. 영주권이 없이. 아, 졸업생 비자는 솔직히 스테이블 하잖아요. 저는 월 비자랑 그리고 코비드 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은 게더 기뻤던 것 같아요. 후회가 없죠.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간호사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호주 간호사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사실 이렇게 많이 말하시잖아요. 근데 한국 간호사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정말 100% 공감을 하시는 게
아, 여기는 한국에 비하면 너무 약간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80% 90%의 만족감은 다 채워주는 것 같아요. 후회한 적이 단 1초도 없어요. 감사해요. 진짜 에릭스랑 유학원에 도움이 없었으면 정말로 많이 헤맸을 거고 뭔가 항상 물어볼 데가 있다는 게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게 제가 1년 과정을 알아봤을 때 1년 과정에 정확히 아시는 유학원이 아이월드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간호에 대해서 정보량이 아이월드가 굉장히 많고 되게 저보다 모르는 유학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학원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좀더잘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그리고 요즘 애들레이드 그 영주권 나오는 추세를 보면은 여기서 졸업을 했고 유럴에서 일을 했으면은 보통 3개월 만에 영주권이 바로 나와요. 저 최근에 받은 언니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인비테이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점유도 지역으로 가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애들레이드 유학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